아니, 오, 야, 전적 괜찮은데, 상대? 27승 6패. 영유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넌 나에게 매너 파일럿을 줬어. 2,000원 감사드리고요. 보낼까요? 테란 유저구만. 토스 한번 할까? 테란 대 토스죠.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훈훈한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인도 미네랄이 많이 부족합니다. 받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훈훈한 미네랄이 스타트. 김성현 씨 새해 가기 전 국밥집 좀 오시죠. 당근 칼슬 기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스타디오의 형거 보고 2승했어요. 키키키 준결승 진출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범님 또 2,000원 감사드리고요. 원서치시 5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자, 야 정찰이 어떻게 될라나 근데. 시작이 너무 훈훈하단 말이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게이트죠입니다. 연말엔 톤이 제격이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유하게 가자고. 데이트 예정 있으신가요? 자, 호 한번 지워주려고 하는데 프로브가 좀 살짝 돌았네. 타이밍이 살짝 일단은 늦춰졌고요. 예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되죠. 어? 투혼 데이트도 나쁘지 않지. 투혼 데이트. 자, 코어 이제 슬슬 완성. 자. 이미 원하신 미네랄이 가능. 자. 파고는 지금 게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천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슬 이제 정찰 나갈 준비 한번 해보자고. 오늘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넥서스를 지으러 갈 거고요. 상대가 대각선이니까 정찰이 좀 느리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해 마세요. 원서치가 어디로 나올까? 원서치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실패죠. 까비. 어이구. 야 드라군이 좀만 늦게 갈 걸. 아, 기름이 안 보이니까 이걸로 이거라도 좀 잡아주자. 썼어요. 바로 이제 복수해주자고. 언더 커맨드인가? 상대가 뭔가 수상하죠. 커맨드가 없어가지고 좀 늘려주면서.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자, 투팩일 수도 있고 좀 조심을 해야 되기는 하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자, 탱크가 이제 슬슬 나온다는 거 상대. 투팩인 것 같은데 탱크가 두 마리. 자, 상당히 빠릅니다. 좀 잘 막아야 될 것 같은데. 10-10 FD 같다. 10-10 FD. 12가 이제 오는데 수비 잘해줘야겠어요. 오노브랑 같이. 자, 침착하게 수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주면서 마린만 어떻게든 좀 잘 끌어주자고. 점버가 나올 때까지 한번 수비적으로. 아이고, 또 펑범님 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탱크만 쏙. 야, 이 정도면 이제 프로브가 다 죽긴 했어도 괜찮아요. 상대도 이제 타이트하게 온 거기 때문에. 드라군이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뭐 다시 프로브 보충해주겠습니다. 압박 가보자. 그대로 멋지시네요. 마인 조심하면서. 어차피 이제 1분은 금방 보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커맨드가 이제 슬슬 올라가죠. 저도 이제 더 큰 압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살짝의 더 큰 압박. 올라가볼까? 상대가 이제 멀티가 시즈모드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이거. 자, 마인이 없으니까 좀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겠는데 S10이 나오니까 딱 여기까지. 이거도 한번 가줘야겠다. 어? 2피어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탱크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일꾼이 좀 잡아줄게요. 스플래시도 좀 이용해가지고. 잡을 수 있나? 아이고, 잡았고. 근데 이제 드라군도 좀 많이 상했다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옵저버 다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드라군도 이제 살아있어요. 크리플을 이제 먹어줄 준비 한번 잘 해줄 거고요. 야, 상대 압박이 근데 좀 거세긴 했다 초반에. 그래도 이득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거로 이제 대응을 해줄 예정. 옵저버. 자, 고장내기 터렛을. 임 터렛 고장남. 불량품 아닌. 자, 다 보고 있죠. 자, 저는 이제 트리플 먹어줄 거고요. 자, 터렛이 이제 말을 안 듣죠. 풀 불량인들. 벌처가 이제 또 빠져나가는구만. 리보 압박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토지도 하나 지워주면서 이쪽으로 쭉 올 거란 말이지. 벌처가 벌처 한 마리 또 잡아줬고요. 어, 터레. 야, 그래도 상대가 이제 최소한의 리버에 대한 대비는 잘 해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트리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펄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이거는 땡큐죠? 땡큐지.
자, 탱크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내려주면서 이거 한번 때려줄 거고요. 이렇게 야무지게 이득을 봐줄 수 있다는 거. 저쪽으로 가서, 아이고 아파라. 탱크도 이제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괴롭혀 주자고. 탱크 또 오죠. 이거 포격 한번 닿을 때쯤에 다시 한번. 자, 탱크 터지죠. 그러면서 게이트 한번 쫙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벌처가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저는 이제 자원을 많이 먹은 거를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이제 9게이트, 10게이트, 12게이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려줄 예정. 질러 뽕뽑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잘 찍어주면서 야무지게 올라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견제가 그리고 옆구리에서 또 한 번 딱 벌처 하나 또 잡아주면서. 자, 인구수도 좀 많이 뚫어놔야겠는데 이거. 자, 여기 야무지게 시야 사거리 바깥에서. 자, 근데 일단 탱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리버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S12도. 야, 랠리도 잘못 찍혔네 상대가. 이런 것도 이제 또 서플라이 디파 깨주자고. 이런 것도 이제 또 까다롭거든요. 까지 벌처가 또 돌아가는구만. 우리 드라그로로 수비를 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죠. 이거를 틀어막아줘야 겠어. 돌아갈 때도 이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단단히 쪼여놨거든요. 마인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없나? 없으면은 이것도 제거. 마인은 있는데 깔지는 않았죠 상대가. 최대한 질럿을 좀 뽑아주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인구수도 다 뚫어주고 이 리버도 좀 버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아, 발업을 안 찍었구나. 여기는 안 닿지 않을까? 와! 야! 이게 닿네? 역시 길구만. 아, 벌처 데뷔를 좀 잘해줄 거고. 지금 상대가 벌처가 좀 비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호! 뭔데? 오호! 이걸 어? 자, 야, 이걸 생각해? 생각해? 자, 질럿이 나왔어요. 개꿀이네. 자, 발업이 되기 직전이고요. 이제 한번 슬슬 공격을 가야 되는데 발업이 좀 늦었어가지고 발업만 살짝 기다렸다가 갈게요. 질럿 많아요. 보여주지 말고. 자, 드라군으로 이제 몸빵하면서 갈 준비. 마인이 있으면은 몸으로 제거할 겁니다. 질럿은 이제 4부대 거의 한 5부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어, 거의 5부대 좀 지어줍시다. 자, 한번 시원하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러 갈게요. 철거하러. 자, 병력은 진짜 많습니다. 자, 상대 실제 탱크 풀고 있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 그대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막아줄 병력이 딱히 없다는 거지. 자, 철거하러 왔어. 철거하러. 막았으니까 좀 공격 좀 해볼까?
질럿은 단단하다고. 이거 질럿이요. 아,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커맨드 깨졌어요. 커맨드. 일단 들어간 질럿들은 건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정신 없습니다. 입구를 막아주느라 상대. 그 사이에 내부에서 이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요. 죽은 만큼 또 나올 예정이라는 거지. 야, 이거 커맨드 가려주면은 이거 못 찍긴 하는데. 일꾼. 그래도 좀 있으면 터지니까. 자, 이 많은 질럿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이제 올라오거든요, 슬슬. 질럿이 많이 죽기는 했지만. 계속. 자, 이제 건물은 공중에서 계속 철거되는 중입니다. 여기. 자, 어찌저찌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온다는 거. 200 최적화 질럿이요. 이 본진 사라짐. 2차로 한번 가볼까? 뭐야 이거. 가볍게 일단 세부대로만 가자. 가볍게. 12시에 멀티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커맨드 하나. 자, 상대 마인 깔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나 이거. 자, 다시 와요. 다시 시원하게 일단 아카데미 찍고 가자. 입구가 막혔으니까 공격. 질럿 계속 찍어줄 거고요. 이 물량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먼저 좀 잡아주면서 이제 건물만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상대가 뭐 때리던 말던 무시하고요. 그런 식으로 말이야. 팩토리를 결국에 이제 띄워주고 있죠. 자, 모든 건물 다 해주고 12시. 12시도 이제 제거해줄 예정. 질럿도 많습니다. 여기 커맨드가 이제 있는데 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주시가 나와버렸습니다. 갈게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는 랜덤 유저라 세종족 다함. 저그 한 판? 그리고 저그 한 판으로 이제 가볼까? 질럿이 많았죠? 이제 당황스럽긴 했을 거야. 자. 완전 짠했습니다. 좋죠. 밥 먹듯이. 3번 오디너리 타이거님도 2만원 원 감사합니다. 항소부대 가능하냐고. 항소요. 일단은 여유 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이제 또 저그전 실력이 어떨지 궁금하네. 항소도 이제 나쁘지 않죠. 연말 선물로 이제 소고기도 괜찮거든. 앞마당 한번 먹어볼까? 때가 있거든요. 임마련님 감사합니다. 오늘 타고 승모관 쓰려고 노력하는 게 뭐요? 물결통을 깨고 아끼고 아껴서 내일 열심히 하자고. 오늘은 진짜 못한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원서치 성공. 가스를 파고 있네요.
나도 가스를 좀 파줘야겠다. 팩토리 못 짓게 해버리기. 팩토리 늦춰버리기. 제가 침뱉기 장인입니다. 팩토리가 좀 빠른 것 같다. 근데 상대 이거 쿠스탄가? 네, 자, 너무 까불었나? 자, 조용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성풍도 좀 이따가 천천히 지어줘야겠다. 제로투는 이제 단가 2억입니다. 2억. 혹시 몰라서 이제 1억 올렸습니다. 지어줘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언제 올렸냐고요? 제가 방금 올렸습니다. 그냥 이제 즉흥적으로 말이죠. 커맨드가 없죠. 이 말은 투스타가 투스타 같은데 이거. 원팩 원스타죠? 원팩 원스타. 아, 시원하게 싸우자. 어? 스펠도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기 때문에 좀 대비를 잘 해줘야겠다. 선사업부터 드랍십일 수도 있어요. 아, 드론 부추 일단은 적절하게 잘 해놨단 말이고. 이제 히드라 한번 찍어줄게요. 챔버도 하나 물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레이스가 레이스 아니면은 드랍십이 올 것 같아요. 여기도 레이스가 안 오면은 드랍십 같은데 이거. 얼추도 한번 몰래 해볼까? 야, 아니면은 이거 바이오닉인가? 살짝 뭔가 앞마당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체크해줄게요. 앞마당 없죠? 원빌드지 상대? 오, 속벌. 일단은 속벌 확인. 자, 드랍십이죠. 여기 이제 못생각에 하나 막아놓을 거고요. 아, 드랍십이로구만. 이걸 한번 찍어주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어디 갔냐? 잘 막은 것 같아요. 멈춰가 워낙 빨라가지고 빠듯하긴 하거든요. 자, 잘 막았습니다. 아이고, 은마룡님 또 5,000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멀티나 걸쳐 투팩 걸쳐인가? 오버소급도 한번 찍어줘야겠구만. 이거 드랍십 또 오죠. 약간 견제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상대가 오, 잘 막았다. 이 정도면 멀티도 이제 잘 먹어줄래죠. 드랍십이 여기 또 온단 말이야. 이거 한번 잡아주면은 알렉스 신님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1년간 정산한 시청자입니다.
항상 식사하면서 보는데 아이고, 오늘은 연말이라 국밥 먹으며 감사합니다. 항소가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버로드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지 이제 디텍팅이 생기거든요. 마인드고 드랍. 자 일단은 야 다 못 내렸다. 다행이다. 상대가 근데 본진 플레이라 아니면 몰래 멀티가 있나? 불은 한번 쫙 찍어줄 거고요. 불면증인데 자기 전에 아쿠버 보면 나긋한 목소리에 잠이 잘 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불면증 해소용으로도 좋죠. 제 방송 시청하는 게 아유 감사드리고요. 뭐하는지 경찰 한번 가볼까. 일단 드론으로 이제 좀 한번 벌처도 좀 잡아주겠죠. 탱크가 나옵니다. 드랍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줄게요. 어 커맨드를 안쪽에 지어줬네요 상대가. 그러면서 메카니 아카데미 지어주면서 천천히 해주고 있네요. 메카닉 체제. 저는 이제 드랍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드랍을 메카닉이라 이제 울트라는 좀 그렇고 히드라로 한번 가볼게요. 걸쳐주고 뜨고 있으니까 가운데 이제 적당히 한번 세워줬습니다. 드랍 페이크 좀 줘볼까 일단. 오 야 상대가 근데 벌처는 야무지게 쓰네. 루템을 잘 찾아. 하지만 드론 많죠. 아직은 이제 죽어도 티는 안 난단 말이야. 자 살았죠. 터렛도 이제 야무지게 잘 배치가 돼있네요 상대가. 그래도만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대비를 일단은 잘 해주는데 상대가 히드라 짜내기 한번 시원하게 가볼까 하고요. 벌처를 되게 귀찮게 해주네 이 친구가. 인지네스트라 이제 3플러스 한번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입구를 막아줄 거고. 어? 앞바닥가스 두 개였나? 뭐지? 자, 세 개로 일단 맞춰주겠습니다. 히드라를 좀 많이 태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히드라 생산에 좀 집중을 해줄게요. 상대가 이제 벌처 탱크 이쪽으로 가고 있고 몰래 멀티 체크도 한번 해줄 예죠. 몰래 멀티 히드라 일단은 해처리도 좀 야무지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대신에 노아노자 볼까? 스캔도 달아줬고 상대가 일단은 자 벌처 탱크 위주네요 상대가. 파이브 한번 가지고 원래 한번 돌려서 본진에서 뭐 하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 잘 막아줬죠. 드라 계속 뚫어가지고 드론이 좀 부족하니까 가스는 빼주자. 가스 좀 빼주고 자, 다 보고 있습니다. 벌처 탱크 이제 계속 모아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상대가. 저는 이제 히드라로 대응을 해줄게요. 업그레이드도 이제 나름 잘해주고 있고 멀티도 잘 먹고 있고요. 자 미리 한번 태워줄까? 히드라 이제 계속 찍어줄 준비. 가스도 다시 파주면서 나중에 태우면은 귀찮을 때 6팩토리죠. 6팩토리
하나씩 나중에 태우면은 이제 또 손이 많이 가니까 뭐야 그납식이 또 왔구만 이거 친구 할 거 없어 이미 버로우를 해놨단 말이야 나는 자 오호 오, 야, 잠깐만, 스캔이 있었구나! 예리하구만, 이 친구. 자, 드랍실이 그래도 좀 까다롭기는 하죠. 이거를 그래도 좀 잡아주자. 자, 한 개가 이제 드랍을 했으니까 저는 몇 배로 갚아줘야겠죠? 뭐야, 아직도? 드론이 일단 생각보다 많이 죽기는 했네. 좀만 더 찍어줘야겠구만. 좀고요 상대도 경력은 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자 여기도 이제 한번 태워줍시다 그래도 다 데려올 거고요 이건 뭐지 살짝 이제 렉이 있었고요 이렇게 드론 찍어주면서 자 오버로드 최대한 이제 많이 태워줄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 태운 거고 여기도 이제 좀 태워야겠죠 자 트리플을 먹으러 옵니다 상대가 이거를 좀 몰아내면서 슬슬 한번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한번 태워주고 업그레이드 잘 찍어줍시다. 그래가지고, 야, 꽤 많이 태웠어요. 한 부대 거의 반이죠, 오버로드. 자, 이거 한번 가보자. 골리앗이 이제 백업이 좀 없기 때문에. 자, 탱크 오고 있고요. 정면 압박하는 척 하면서 이제 가보자. 오, 드랍십. 날려주는 분 상대. 자, 벌처 경제 이제 야무지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 봤어요 상대! 자, 히드라 폭탄 드랍 얼마나 이제 위력이 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일단 떨어지도록 할 거고요 탱크 백업이 좀 있기는 하네 탱크 점사만 좀 해주자 하지만 이제 본진 초토화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탱크만 좀 더. 여기도 이제 제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다 내렸죠. 히드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부만 상대를 해주고 있단 말이지. 팩토리랑 이런 거 다 깨버리자. 모든 건물을 다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히드라 한번 찍어줄 거고요. 그리고 무시하고 건물만. 무시하고 건물만. 팩토리부터. 자. 리페어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후속이 안 나오거든, 상대는. 자. 서플 이제 다 날아가고요. 건물 자체가 이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그 어택당 한번 정키버프 장님 감사합니다. 화보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12시 있나? 자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와 버렸습니다 히드라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인사 정도만 하고 올까 이제 두고 가셨습니다 아 형 이제 가려고요 가기 전에 인사 드리러 왔어요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자 맨맨 하자고요 아니 나는 하면 하지 한 판 더 해보고 포기함 오키 자 아이고 팬가입도 감사합니다